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의 콘셉트 티저 속 젤리댄스에 해외 유명 브랜드 공식 계정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B홀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B는 지난 6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 계정에 공개된 새 싱글 버터 콘셉트 클립에서 몽환적인 분위기의 조명 아래 그루브하게 춤을 추며 젤리를 먹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B의 모습은 독보적인 아우라와 매력적인 비주얼로 홍콩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B가 먹고 있던 젤리까지 큰 주목을 받자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세계 최대 젤리 브랜드 하리보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리보는 영국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팬이 B의 영상에 이 젤리를 어디서 먹을 수 있냐? 라고 묻자 헤이, 이것은 우리의 상징적인 스타믹스 간식입니다. 영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스타 마케팅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건강식품 회사인 내추럴박스 역시 B의 클립에 태영과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곰젤리가 여기 있어요 라고 트윗을 올리며 B의 젤리 먹는 장면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팬들이 줄을 서라고 대답하자 데뷔 이후부터 줄 서 있어 라고 센스 있는 답변을 해 B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공식 계정들이 B를 향한 스타 마케팅에 열중하며 B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B가 먹었던 젤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며 해당 제품에 품절 사태가 벌어지는 등 B의 콘서트 클립 속 단 몇 초의 장면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트위터 한국 실시간 트위터에는 누가 젤리라는 재미있는 단어가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B의 영상을 본 팬들이 누가 젤리를 그렇게 먹으랬지요? 누가 젤리로 저렇게 섹시하게 춤을 추냐? 등 다채로운 뜨거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 버터 콘서트 클립 중 B의 영상은 제일 늦게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기준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가장 높은 좋아요와 재생 횟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B가 출장 15야와 달려라 방탄 콜라보레이션 방송에서 나영석 PD의 땡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에서는 TVN 출장 15야와의 콜라보레이션 세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제시어에 따라 퀴즈에 도전한 후 점수를 얻거나 읽는 방식의 음악장학 퀴즈를 진행했는데요. 라피디는 퀴즈 시작 전 상품으로 걸 소원을 적어달라고 멤버들에게 요청했는데요. 이에 B는 자신이 원할 때 라피디를 부를 수 있는 라피디 사용권을 제안했고 라피디는 B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화답하며 응했습니다. 이어 B는 골프를 못 친다는 라피디에게 우리 아빠가 안 좋아하시겠다 라며 아쉬움을 표하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라피디 사용권으로 아버지와 라피디의 만남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B의 바로는 평소 아버지를 롤모델로 언급하며 지극한 부모님 사랑을 보여온 B의 효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음악 장학 퀴즈가 시작되자 B는 감점도 마다하고 열정적인 도전으로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는데요. 드라마 및 영화 OST와 동요, 가요로 이루어진 문제로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B는 K-드라마 전문가답게 정답을 유추하고 큰 힌트가 되는 단서들을 남기며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B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던 학교 2013의 OST가 나왔을 때 제시어로 답을 추측해 우리가 데뷔했을 때쯤에 나온 대작이었을 것이다 라며 결정적인 힌트를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옆에 있던 RM이 B의 말을 듣고 답을 맞추자 B는 50점 중 25점을 나눠달라 라고 재치있게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B는 드라마 OST가 나올 때마다 도깨비를 답으로 외쳐 스태프들마저도 웃게 만들었는데요. B의 지독한 도깨비 사랑에 자막도 B는 도깨비밖에 모르는 바보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계속되는 음악 퀴즈에 B는 노래 요정으로 변신해 달콤한 목소리로 힐링타임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나PD는 멤버들 모두에게 각각 선물을 증정했는데 이를 받고 B가 크게 환호하여 선물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을 멤버들에게 자랑하는 B와 놀라는 멤버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기자 팬들은 나피디 예능 출연권인가요? 나피디표 예능 한번 가자! 나피디와 식사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출장 15야와 달려라 방탄 콜라보레이션 마지막 4화는 오는 14일 유튜브 채널 15야를 통해 공개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B가 일본 K-POP 아이돌 랭킹
사이트 내한에서 6주 연속 인기 랭킹 1위에 오르며 남다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V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K-POP 남성 아이돌 랭킹 부분에서 21,005표를 얻어 1위에 올랐는데요. V는 한국 드라마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 배우 연기 랭킹 사이트 비한에서도 20대 한국 배우 랭킹 1위에 오르며 배우 김태형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엿보게 했습니다. 배우 전체 랭킹에서는 장근석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톱 연예인의 버금가는 관심을 받으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B는 특히 화제성과 인기의 지표인 트위플, 유명인 랭킹에서 지난해 종합순위 5위에 오른 데 이어 1월부터 4월까지 결산한 결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개인 아티스트로는 가장 높은 순위로 압도적인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주최 측은 지난 1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퍼포머로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4년 연속 퍼포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페이크러브 무대를 최초로 선보이며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19년에는 가수 할씨와 함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무대를 꾸민 바 있는데요. 작년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 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며 최다 부문 수상 후보 자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8시부터 미국 MBC 방송에서 생중계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오후 1시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에 서머송 버터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그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울 이쁜 태영이 소식은 늘 반갑고 감사하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왕기영 태태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이의 매력 빠져보세요. 출구가 없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음은 마이엔젤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아 누나도 너 때문에 클라우드로 갈아탔다. 클라우드가 울집 냉장고 반을 점령 중. 한 묶음 빠지면 또 채워넣어. 괜찮아 괜찮아 누나 맥주 쎄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아 네가 좋아 죽겠다. 어쩌냐 죽겠어 너무 좋아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